읽어주는 청취자. 사랑하는 렵디에게 2011년 12월 5일 은퇴 DJ의 뒤를 이어 슈키라 2대 DJ로서 첫 방송을 하던 날 많이 설레고 떨려하던 렵디가 생각나네요. 그 후로 벌써 2년이 흘렀어요. 그 사이 말할 때마다 긴장하던 초보 DJ는 어느새 갑작스런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3년차 DJ가 되었네요. 슈키라를 만나서 그리고 렉디를 만나서 지난 2년간 참 행복했어요. 다른 사람들의 사연들을 들으며 게스트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웃으며 공감도 하고 안타까운 사연에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에는 함께 울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로 너무나 지쳐있을 때 따뜻한 멘트들 그리고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. 특히 지난 1월 앞마당 콘서트를 갔을 때 눈앞에서 힐링을 받았던 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.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위로를 해주어서 고마워요. 무엇보다 렉디가 첫 방송 때 약속했던 것처럼 슈퍼주니어의 렉보다 인간 김여옥을 만나게 해줘서 더 많이 행복했어요. 멀게만 느껴졌던 렉디가 이젠 이웃집 동생처럼 때론 오빠처럼 친근하게 느껴져요. 제가 힘들 때 렉디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던 것처럼 렉디가 힘들 때 저 그리고 청취자들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2년이란 시간 항상 그 자리 지켜주어서 매일 밤 10시를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. 앞으로 잘 부탁해요. 내일도 모레도 청취자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. 애청자 오세롬 드림.